코로나19의 여파로 도심 유동 인구가 급감하며 소상공인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. 소상공인 연합회 빅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대구 도심 지역인 수성구 유동 인구가 3주 만에 1천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85%나 급감했습니다. 서울 도심지인 중구의 유동 인구도 같은 기간 93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78.5%나 줄어들었습니다.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 인구 유동량이 70%에서 80%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며 소상공인 매출의 80%가 감소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. 반면 위메프 등 3월 6일자 발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유동 인구가 줄며 배달 주문 증가세가 41.7%에 달하며 가정 간편식의 경우 판매량이 490.8%가 증가했습니다.